그래서 오이 미역냉국은 좀 새콤 달콤해야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달콤하게 했습니다. 새콤 달콤하게. 안녕하세요. 얌얌TV입니다. 오늘은 오이 미역냉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미역은 자른 미역도 좋고요. 긴 미역도 좋습니다. 물에 먼저 불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이는 이제 채 썰어 보겠습니다. 오이는 한 3등분씩 이렇게 잘라서 예, 채 썰어 보겠습니다. 해서 오이는 이렇게 채로 썰어주세요. 이제 더운 여름이니까 미역하고 같이 오이 이용해서 냉국 만들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아주 좋아요.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해서 그때그때 드세요. 자주자주 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또 들어갈 홍고추 한반개 정도 네, 썰어주세요. 미역이 금방 굴어요. 그래서 지금 미역을 한번 이제 헹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이냉국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식초, 그다음에 설탕. 오이냉국은 새콤 달콤해야 맛있어요. 그래서 식초와 설탕을 충분히 저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소금, 그다음에 여기에 국간장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진 마늘.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물은 양념에 맞게끔 물을 부으세요. 그래서 간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싱거 좋아하시면 식초는 더 가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이 미역냉국은 좀 새콤 달콤해야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좀 달콤하게 했습니다. 새콤 달콤하게. 그리고 여기에 불려 놓은 미역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썰어 놓은 오이 같이 다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다져놓은 홍고추도 섞어주세요. 간이 배도록.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시원한 생수 부어주세요. 그리고 간을 보세요. 보시면서 물을 조절하세요. 네, 여기에 이제 통깨 듬뿍 넣어주세요. 여기에 시원한 얼음도 동동동동 띄워주세요. 네, 오이 미역냉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미역 오이냉국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